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누구나 레슨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드렸습니다. 절대 스윙 5단계였습니다. 꺾어, 들어, 떨궈, 뻗어, 피니쉬. 옥 선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레슨을 하고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서 수정되면서 마지막 결정체로서 만들어진 그 스윙 이론이 절대 스윙 5단계입니다. 꺾어, 들어, 떨궈, 뻗어, 피니쉬. 그래서 여러분께 그 내용을 전달해 드렸죠. 그래서 처음에 어드레스 자세에서 꺾어를 하게 되면 꺾어,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놓이는 이 동작, 그리고 들어, 떨궈, 뻗어, 피니쉬. 이 동작 다섯 개만 연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요. 그리고 어떠한 매체에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뭐가 어떻고 끌고 내려오고 열고 닫고 이러한 문제마저도 저절로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강론편 디테일한 레슨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. 그 첫 번째 시간 꺾어. 꺾어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?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절대 스윙 5단계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듣지 못했던 스윙에 대한 생각을 강조합니다. 우리가 하는 스윙은 공을 치기 위한 것보다는 이 골프 클럽을 얼마나 스피디하게 돌아 나가게 하느냐, 꼭 쥐고는 있지만 마치 앞으로 던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돌아 나가게 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. 우리가 직접 쥐고 있는 이 골프 클럽, 지금껏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힘을 쓰는 방식은 공을 던질 때는 직접 쥐고 있는 걸 던지는 이러한 동작을 취했고요. 그리고 도구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도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스피드와 힘을 넣으면서 그 힘을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. 일반적으로 골프 스윙을 생각하면 우리는 도구를 들고 있고 이 도구로 공을 내려치면 이 공은 날아갈 거야.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. 오늘부터 알려드릴 꺾어, 들어, 떨궈, 뻗어, 피니쉬는 여러분의 스윙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고 우리가 알 필요 없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신경 쓰면서 골프를 쳐왔던가 하는 깨달음을 드리게 될 겁니다. 자, 그 첫 번째 동작, 우리 평소에 매우 듣기 힘든 단어죠. 꺾어. 옥 선생은 꺾으라고 합니다. 이때 꺾는 방식은 왼손을 쭉 밀어주면서 위로 올려주되 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손에 있는 중지와 약지로 약간 당겨주는 듯한 이러한 도움 동작을 가해줍니다. 자, 봅니다. 꺾어. 이때 왼손도 밀어줬지만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당기는 듯한 이러한 느낌. 그래서 이 각도는 예각이면 예각일수록 좋습니다. 이 동작은 왜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데요. 여러분이 어떠한 회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힘을 이 골프 클럽을 마치 타겟 쪽으로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스피드로 전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뭐 4분의 1 스윙, 하프 스윙 이런 식으로 배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한다고 하면 이런 모양에서 던지는 사람과 여기에서 꺾인 상태에서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타겟 쪽으로 이 골프채를 더 멀리 던질 수 있을까요? 당연히 무언가가 꺾여 있는, 즉 스냅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적극적으로 골프클럽을 타겟 쪽으로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그 의미에서의 꺾어입니다. 꺾어. 그러면 내가 이 위치에서 얼마나 타겟 쪽으로 이 골프채를 멀리 던질 것이냐.
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. 절대 스윙 5단계는요, 오로지 한 가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. 이 골프채를 어떻게 하면 전방으로, 어떻게 하면 전방으로 멀리 던질 것이냐, 이 점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꺾어의 의미는 꺾어, 최대한 단거리로 꺾어 올리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반드시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꺾어, 꺾어.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뒤로 빠지지도 않고 앞쪽으로 나가지 않는 직후방으로 스윙이 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꺾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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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어.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골 날 정도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. 이 꺾어 동작이 부드럽고 강력하게 손목에 걸려 있는 골퍼는 굉장한 장타와 굉장한 탄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옥 선생이 책임질 테니까요. 오늘은 이 꺾어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꺾어.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. 꺾어. 들어. 떨구어. 뻗어. 피니쉬. 꺾어. 피니쉬. 꺾어. 피니쉬. 꺾어, 피니쉬. 꺾어, 피니쉬. 또 이 다음 동작은 일단 생략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. 꺾어, 피니쉬. 또 꺾어, 피니쉬. 이러한 스윙을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겁니다.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멋있는 스윙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. 기대만 가지고 저와 함께 가시죠. 여러분께 절대 스윙의 그 엄청난 위력을 선사하겠습니다. 오늘 레슨 당연히 좋았죠?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큰 혜택이 여러분들께 주어집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